야 무슨 비료가 하용 많은데요 비료가. 야 이거 요즘, 혹시 요즘 비료 주는 철일까? 우리 비료 주려는 거냐 이제. 마을회관 올해는 이제 마을회관 웬 비료라. 오랜만에 뭐 봉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야 지금 이 더위에 불볕 때. 아 또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또 힘이 되어. 어 이거 또 큰일 난다 이게.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소감수다. 아이고 소감수다. 내려오서 어떤 일이 있고 있는지. 아이고 이제 올라오면 막 시원하구나 예. 아, 이게 돈 한 들여 맨든 거야. 예 어른들 오면 게 여름에 형 안장도 예. 놀아서 될까. 야 보름이 막 이대로 막 팡팡 막. 잘도 시원하다 예. 근데 저 비료는 어땠니 이리 다 모다 넘대가. 아이고 야 우리 동네 이제 어른들 예. 저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여기를 집합 있게 해놓고 이제 마을 농가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요. 야 이제 이 비료 우리 신도 이거 다 태우려 놓을지 몰라. 불타오르네. 아니 저 많은 비료들을 다 태우면 어떡할까? 다 태워놔야지. 아니 비료 비싼데 그거 다 태우면 어떡하는 거 같지? 너 뭔 얘기를 하나? 아, 태우라고? 아니 불 지르지 말고 그냥 나눠주기만 해. 나눠주라고. 비료에 아. 그러니까 또 이거 비싼 거다. 이것도 불 질러 불 질러 불 질러 불 질러 봐라 그래. 태우라고. 태우다가 이게 뭐 들이다. 어. 아 이구나에. 저 마을 자랑 한번 해줍소. 우리 마을 맛이. 네. 글쎄 어디나가 다 뭐 자기 동네는 다 좋든 고를 거라야. 근데 부분 요렇게 볼만한 것들 꽤 있수다. 우리가 이게 해안 쪽에 가면 그 환해 장성터 이 터밖에 없수다. 그런 걸 우리가 멋몰라 가지고 이제 다 방치만 이게 유실 시켜버린 거라. 이 도로를 뽑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을에 뭐 소금밭이라는 게 있어. 우리 마을 지명이 옛날 그 홀게된 해야 태행리를. 혹시 갯소금밭? 그 갯소금이 아니고 소금밭이라는 거. 소금밭. 어. 그러니 이게 강 파사됩니다. 뭐 그게 말로 걸어봐서 모를 거 아니야. 가령 이쯤 되면 우리가 마을 탐방 한번 해요. 예,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 없어 이거 형을 해요. 딱 까면 보면 이게 그냥 갔다 오면 기다렸단 마냥. 예예. 예, 예. 준비가 돼 있어. 예예. 오늘도 네 개네요. 짜자잔. 자 일단 폴개, 관선터, 터, 황해장성, 환해장성. 어, 환해장성 중국집 이름 같은데요. 열렵이 야 환해장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다 사진 찍고 어디 보면 돼? 저 밑에 가면 간이옥돔역이라고 우리 마을 카페도 있고 풀장이신데 수다게. 간이옥돔역. 역기차기. 휴게 장소라는 뜻입니다. 아~ 예. 그래 그래 오면 먼저 오신 분은 저 맛있는 옥돔 국 끓여드리고다. 이거 아성감비 딱 먼저 온 사람 이등은 안 되는 거구나. 이등 안 되는 거구나. 먼저 온 한 그릇만 딱 그릇놔도 그래. 홍 그릇만. 이게 저 삼촌 잠깐만요. 네. 그 뭐 나 고를 말했었니. 어디 가는 거까해. 여기 계신 분들 저희들은 도움을 주지 않기로. 얘기 그 금액 그러면 반칙이라 이거. 그럼 안 돼. 저건 안 되는 거지. 직접 쳐다보려니 주시. 뭐 시작한 겁니까? 아 이게 어떤 이 사람. 빨리 지금 없어져. 먼저 가야죠. 예. 수고합니다. 삼촌, 예, 뭐 하나 물어보기만 씨. 이거 예. 자,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일까? 홀게가 가까울 거니까. 관선터. 관선터. 여기. 다 이거 전부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전부 다. 예, 예. 그럼 관선터에는 무슨 연료비는 요 연료비는 이쪽으로 요 위에 도로 나가서. 예. 그러면 이거 다 영 지명이 적혀져 있을까 그 뒤가 면? 지명 적혀지진 않았어. 그거 어떤 거라 관선터인지 아닌지. 이거 우리가 가야죠. 연료비. 어 삼촌은 안내해드립니까? 아 예. 바쁘지 않으시면. 아 이거 한 걸로. 아 예. 걸음 가까이 하시면. 예예예. 걸음 예. 가면. 일로 걸음 가. 금방 한 3분 거리니까 연료비 예. 가고. 어디 가야 되나? 약간 해안 도로가 아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해안가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네. 가서 주민분들한테 물어보고. 예. 네. 날이 더우니까 뛰지 마세요. 천천히 갑시다. 예. 예. 아 이거 무화과는 이거 무화과. 저 안에 있는 게 옛날 그 묘비에 저 안에 아 형 해놓은 게 이게 원래 있었던 거. 요거는 이제 또 새롭게 만들어진 거.
열보 씨는 경주김 씨 장원의 아내로 첫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이 승마 훈련 중. 네, 승마 훈련 중에 나갔다 한다고. 아, 이쪽 남원이 또 이 말로 의길이 낙마로 사망하자 출빈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우에게 어린 자식을 부탁하고 깊은 소에 몸을 얹어 남편의 뒤를 따랐다. 아. 네, 이제 그러면 해안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걸어 한 20분 걸린다는 곳이. 혹시 죽어. 혹시 차 없을까? 차 있으게 우리 블루카 마시겠니? 예, 차 좀 타. 도저히. 아, 택시 블루카.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삼촌. 잠깐만 저쪽에 안전한 곳에 정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어르신 신궁 벌써 신궁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구세주가, 야, 이 화이트 패션. 젊은이들도 소화기인데도 화이트 패션. 제일 먼 곳이 어디 거예요, 삼촌? 아, 일로 갈까? 여기 가서 이 벌게. 이야. 벌게 있던 데 가고. 그 네. 지금은 건물들 지서져갖고 잘 멀는데 관선터. 관리장들 관선터는 자, 하여튼 일로 갑시다. 아, 지금 벌 동쪽으로. 지금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지금 딱 그 최석의 동선을 다 그리셨습니다, 우리 삼촌께서. 그럼 삼촌 출발하시죠. 예, 자, 삼촌 타시죠. 타시죠. 예. 야, 맹건아, 우리 저 자석에서 태워주라. 예, 예. 아는 분이고? 예. 야, 이거는 우리가 이거 저 보호, 사람 보호 차원에서 아, 어. 야, 앞에 탔고, 뒤에 탔고. 아, 뒤에 타겠습니다. 예. 바닷물이 들어오면 예. 여기까지 저 위에까지 전부 이제 이 물을 찼었어요. 예. 여기 이제 예. 예. 소금을 구웠어요 여기서. 여기서요. 예. 저 이. 야, 그러면 진짜 이거는 마을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아니셨으면 폴게 소금을 구웠던 장소를 예. 찾을 수도 없었겠네요. 예, 어서 좀 보세요. 아, 진짜 최고입니다. 예. 아이고, 선생, 아니. 환해장선 간대는 어때? 초소에 롭대가? 이게 원래 일로부터 시작이 됐던데 오다가 아, 여기서 다쪽부터 일로 시작이 된 거. 아, 이게. 아,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이제 더. 열렵이. 어.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성공. 두 번째 네. 미션까지 성공. 아, 저... 삼촌 여기는 어디 맛이? 해신터 거기 저거 해신다. 저 관선터 가야 되는 거 맞지 삼촌님? 아, 저기 아까 그 거기. 그럼 여기까지 왜 온 걸까요 삼촌? 아니 거기서는 지금 어서 접으니까 여기라도 한번 보라고. 이제 바다에 다니는 사람 여기 와서 초하루 보름 달 보면 그 바다에 가서 그 무슨 사고라도 일이 지지 말라고 아~ 그리고 이제 거치게 뭐 하는 거죠. 해녀분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곳이었나요? 예. 아, 그런 곳이구나. 예.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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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아, 기도가 잘 먹힐 것 같습니다. 예. 아, 기운이 좋습니다. 아우, 제가 잠깐 기도했는데 기도가 되게 잘 먹힌 그런 느낌이 났어요. 이제 가시죠. 삼촌 이제 가시죠. 삼촌! 어디 가셨어, 삼촌? 성대리! 어, 뭐야? 너 이제 몇 군데 찍었냐? 아직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것 봐요? 나 이제 다른... 여기 혹시 관선터 어디인 것 같지?
관선탄 아까 저기 아 맞다 얘기 좀 안 되지. 관선탄은 저기 네. 저 아까 위쪽에 있지. 관선터널 하면서 방향을 저기 가릴 텐데 아까 그 아니 아니 2로였죠? 저 마을회관 네. 옆에 마을회관 옆에. 아 저쪽 가서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시선쪽? 마을회관 옆에 있다거나 바다 쪽으로 가세요. 아 바다 쪽으로. 네. 아 일단 가십시오. 예 차 탈 필요가 없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차 탈 필요가 없고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아까 그 그쪽 다시 갑시다. 어청기 분들 관선터 어디 가시 삼촌들? 관선터 삼촌 어디 가실 거야? 관선터 어디 마시 관선터? 네. 트럭 저기 마시? 우리 사면 아 여기하고 여기 오케이 자 일단 빨리 이동 이동. 예. 관선자리가 저기가 아니고 여기란 맛이 어디? 요거 지금 도착 본부점. 자, 여기가 관선터로 가니까 빨리빨리 찍고. 어이, 뭐야? 뭐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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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겼어요. 다음 살. 여기네 여기네. 뭐야? 빨리 여기 어디야 삼촌 여기 강요 우리 마치 강요 여기 야 우승 예 끝 강요 옥성요 맞아 야 간발에처럼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정인의 승리입니다. 요거 보시면 네 예. 우리 저 마을에서 카페 행을 운영을 끌어내니까 예. 소품으로 쓰려면 전통 태왕 만드는 방식 그대로 아. 쓰는 방식 그대로 아. 미니어처로 그냥 부지로 부지해 준 예, 거구나. 예. 전여분 한 분이 영 만들어 주셨나 세녀분. 아 이건 진짜 이거 낭 그대로 이거 예, 예. 대왕 한 거다. 예. 개민 예. 이제 우리 저 태형리 해녀들은 집에서 옷 갈아입은 거 해야 되는 것과 해녀 탈의장이 조금 간에 새로 아, 생기면서 아~ 이게 폐허가 됐었습니다. 얘는 청년의 방범하면 맨날 여기 우범지역이면 제일 먼저 순찰코스로 왔던 데고 아~ 이쪽 바닷공간은 그 항만공사하면서 폐석들, 막 돌멩이, 아이고. 쓰레기들 막 데미지 공간이었는데 그걸 이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고 다 만들어 놓으니까 네. 지금은 우범 지역이 누구나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된 명소가 돼가고 관광객들한테 입소문 타고 아, 그래서 많이 알려주고 훌륭하십니다. 진짜 부다일이요. 그러면 우리 저 역장님은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기 토박이 맞습니다. 토박이 태형리에서. 예. 아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또 우리 이런 명소도 만들어가고 우리가 또 이 칭찬해야 될 뿐만 나면 고만 있지 않아잖아. 뽑기 할 수 있는 뽑기. 뽑기를 안에서 너무 더운 100개도 잊질 못하게 지금. 제기 갑석에. 제기. 그래서 예. 들어가게 맞은. 우리가 뽑기를 준비하시라니 강 뽑기 하나 해야 안 냅쥬. 브런치 카페 되게 잘하는 곳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치겠다. 네. 뭐라고? 브런치 카페. 어. 네. 저희 한라봉잼이랑 곁들여 먹는 거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오. 그래서 한라봉, 베리, 펜치, 토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혹시 형 바티가당 들령 먹은 가는 어른들 계십니까? 가끔 배고팡 쫓는 분들은 계신데 테이크아웃 해도래. 예. 요새 바티도 배달 다 시켜먹고 기꺼 기기 테이크아웃 이거 배달됩니까? 배달도 안 되고 테이크아웃도 안 되고 난 좀 죄송스러워 맞습니다. 아 기기 안 돼. 진정한 맛 지금 둘 다 안 되더라고. 그렇지. 네. 와서 먹어라. 마을에서 나오는 우리 그 제주 농산품은 다 썸신기게. 어, 그러면 이게 마을 그렇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준비한 게 있지. 짜자잔. 뽑기. 뽑기 꽝이. 우리가 뽑기. 연어 맛이
연어? 연어? 아, 정대리가 보면 볼 것 같긴 한데. 아까 우리 사장님이 툭 뽑아줬어요. 톡! 자, 아고! 두 개가? 이것도? 아, 두 개 나오면 두 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 인정! 이야! 하나는 네. 익숙하고 하나는 익숙치 않은 거. 일단은 스페인. 스페인에 하면 효자 닭발이죠. 아, 효자 닭발. 네. 어김없이 나왔던 스페인. 자, 그리고 허회장! 허회장! 사장 위에 회장! 회장님이니까 목 안마기! 목 안마기! 목 안마기 14위 중에 8위. 무려 8위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목 안마기. 선방하셨어요. 목콘 좋았습니다. 진디 또 오늘 여기 와신 게 육지서 또 우리 카페를 찾아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모셔오라 이거 하나씩 해게. 가볼까 없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제주도 여행 오신 거예요? 네. 몇 박 며칠로? 일주일이요. 일주일? 야 일주일 살기.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이제 전주요. 전주? 전라도 전주. 이분은? 저는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 유성구. 맞아요? 맞아요. 대전 유성구 밖에 거기서 예, 좀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 자, 우리 이 카페가 뭐 어떻게 알게, 어떻게 알고 왔는지 좀 물어볼 수 있나요? 아, SNS에 되게 유명해가지고. 우리 카페가? 네. 어떤 게 유명하던가요? 우리 카페라니요. 우리 카페라니요. 여기 되게 뷰랑 좋다고 이러면서 음식도 맛있고. 음식 맛있고, 뷰 좋고. 좋은 곳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야죠. 저희가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꽝이 없다라는 게 중요하고 1등부터 14위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꼴등이 무려 효자 닭발입니다. 엄청나죠? 저희 방송국에서만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쿨토시 몸빼, 정글모자, 목안마기 TV 보실 때 편안하게 누워서 보시라고 TV 안경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에서 고기 구워 마시잖아요. 후라이팬까지 정말 셀 수 없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백종 세트 모두 10만 원에 드립니다. 네, 농담이고. 네. 두 분은 그 커플 몸빼 바지 커플 몸빼 바지. 시원하고 아주 좋거든요. 잠옷 대신에 최고예요, 최고. 네. 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분. 네. 아주 뭡니까? 익숙합니다. 뭡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14위 중에 무려 14위! 효자 닭발이 가능합니다! 효자소! 효자소! 네. 먹는 닭발이잖아. 먹는 닭발! 서희! 9위! 정글 모자! 정글 모자! 야 오늘 같은 좋다! 오늘 패션에 딱 어울리세요. 와 이거 다 송대리 거냐? 예. 근데 이게 저 김밥일 거야? 네, 옥동 김밥 맛이. 아민 옥동 김밥이라 해도 옥동은 온착고 다 혼말이 다 나버려. 예예예. 예. 이야. 야 이거. 괜찮은데요? 비주얼이? 비주얼만요 맛도. 그러면 저이 뭐 가시 넣었던 거예요? 가시 가운데 가시 볼라내 놨어다. 야 이거 봅시다. 이쪽 가시를 이 가시 바르는 게 기술이 구닥이에요 이거. 예. 이게 먹어봐야 다시 안 걸려 맛이. 이거 일명 황제 김밥이라네 이렇게 황제 김밥. 황제 김밥. 황제들만 먹는. 야, 근데 이 맨 끝에 거 이거는 이 머리까지 굳이 먹는 거. 예, 머리 쪽쪽 뿌라 먹으면 맛좁니다. 뿌라 먹는다. 자, 송대리 너가 이겼으니까 내가 하나 먹여줄게. 자. 아니 그거도 쎄. 아니 그거도 쎄. 이거 막 쪽쪽 뿌라 먹으면 막 맛좋다잖아. 자, 뭐 이거. 너 한강 보면 이거 흑보리 다 먹더라. 맛좋. 맞죠? 여기 살이 하나도 없네요. 머리에 살 50개 원래. 아, 그래서 살은 요 가운데다 들어갔어요. 아, 가운데 살이 나. 야. 대가리 털어주고. 맛있다 해. 잠깐만 왜 드세요? 아까 나 홍콩 갈라주려 했잖아. 그건 제가 드시라고 하신 것만 먹어야죠. 왜? 아까 갈라주려 했잖아, 이게. 꿀 안 줬어요. 아, 나 안 먹거라 이제. 아미국뚝 나오는 동네래네도 이거 김밥에 혼줄에 혼말이 담은 건 진짜. 걔 이거 옆에 이거는 무사 이건 가와서 이거. 이건 옥돔 완자 맛이. 이것도 옥돔으로. 예예. 예. 자 살 발라 그래 다져 그냥. 완자도 옥돔으로 만든다고. 예예. 이딘
앞바닥에 코생이만이 녹두미 돌아댕겨도 봐. 예, 예. 태극이도 녹두미 잘 날아주는 거 알지? 아니 그게 녹두미 어느 만이 하영나서 완자를 녹두미로. 아 이거 여기. 예, 그걸로 만들어내. 가져가지고. 예, 예, 예. 아 이거 생서를 설마 저 했던 게 그걸. 아 이것도 맞춰켜. 나 이거 나. 이분 날씬한 이분만 먹이면서 가. 아니 나같이요. 내가 야, 이겨본 아니고 미션에서 이겼어다 얘. 아니까. 이걸 저 먹자놈이 목이 오금 매일까 아니까 예. 역시 옥돔하면 옥돔푸. 아니까 예. 옥돔질이니까 옥돔질이. 그러면 이번에 옥돔질이랑 예. 그냥 우리 저 회장님이 직접 끓이지 말고 말해주면 예. 송대리가 끓일 수 있게 예. 아바타 요리를 하면 아바타 요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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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아바타 요리를 하는 이유가. 재료가 싱싱하면 누구나 끓여도 특히 송동욱이가 끓여도 맛있다라는 걸 오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물을 개워놓고 저 셰프님 물이 막 뜨고 네, 있습니다. 네, 옥돔 옥돔 집어넣어. 옥돔 투하. 네, 옥돔 투하. 자 어떻게 머리부터 들어갑니까? 꼬리부터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넣어도 되는데 한 번에. 전체적으로? 네, 한 번에. 한 방에? 네, 네. 통으로. 뜨겁지 않습니까? 네. 맹심맹 넘성이야. 오 예. 자, 잘 동거. 다 물에 빠질 수 있게 동거. 자, 넣고 이제 뚜껑 덮습니까? 열어둡니까? 뚜껑 닫고 끓으면 예, 예. 팔팔. 예. 팔팔. 자. 지금 뭐 다른 거 안 막 냄새만으로는 지금 먹어도 돼. 크다. 완전 예. 고소지. 예. 예. 아, 코시롱한 게 냄새. 코시롱한 내가 아, 코시롱하다. 아. 이제랑 눕선부. 이제 물 넣습니다. 예, 예, 예. 설마 얼굴을 덮어버리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불 덮어주듯이. 너 이불 덮어야 됩니까? 나 이불. 자, 이불 다 덮었고. 어, 뚜껑 덮습니까? 네, 한번 끓으면 네. 저리 우에다 놓고 푹 끓이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네, 소금 간은. 다 넣습니까? 네, 아니 조금씩 양쪽으로 조금씩만 넣었어요. 그 다놈이 쫙 먹어집니다. 보십니까? 응, 그만 넣자. 짠. 어? 응. 이제 기다립니까? 예. 좀 저어야 되나요? 아니, 젓지 마세요. 옥돔 살 헷가지면 못 아, 먹어. 예. 풀어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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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기분해. 예. 젓지 말고 그냥 오구생이 끓여 먹어야 됩니다. 예. 오구생이라고요? 오구년생? 얘가 5년생? 5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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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일 거야? 5고생이 넣고 가면 1고생이 가져간단 말이야. 재주리고? 어. 무슨 말일 거야? 그런 게 있어. 어머니 그러면 이거 이 옥돔국 언제 주로 끓여 드시는 걸까요? 저게 제사 때 옥돔질이 제일 많이 먹고 해 식갯날 예. 식갯날. 그거 소주 안주 소주 먹으러 가면 옥돔질이 시켜 먹고. 아. 소주랑 같이 먹는 거면 자주 드시겠네요. 그냥 적당히 먹음수다. 날이 좋을 때. 네. 어제 막 끓여 넘치고 있습니다. 예. 고명 다 올려놔 그래. 자 이제 뭐 들어갑니까? 예. 어머니. 그 전부 다 골고루 우틀에 예쁘게 보이게 놓으세요. 아, 예. 탑부터. 예. 예. 골고루. 자, 제가 직접 끓여서 더 기대가 되는 맛있는 옥돔질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여지는 걸로는 그냥 비주얼은 일단 합격이에요. 식당 거하고 똑같아.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먼저 맛보겠습니다. 국물부터. 아, 이거 야채의 시원한가 그 옥돔의 그 담백함 이게 딱 어우러지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 소주 한 잔 탁 땡기는 그런 맛이네요. 오. 아 근데 제가 만들어 본 국 중에 맛이 제일 좋습니다. 예. 이거 제 맨날 이거 좀 끌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택배 좀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예. 택배로. 예. 이건 분명한 건 아까 예. 봤지만 당일 나온 거밖에 안 돼. 당일 발이. 다른 뭐 냉동이 했다 하면 이 맛 절대 안 나와. 아, 기과. 그럼 맨날 그거 비싼 것도 몰래. 어떤 거 볼까? 먹어줄게. 그럼 어떤 거 볼까? 택배로도 보내줍니까? 좀 싸게 줬어. 예. 아니, 택배로 예. 아, 제가 와서 직접 잡겠습니다. 예. 아 그럼 되겠다. 예. 야 그걸 내가 못했네. 너가 직접 잡으라.
밭딩강 가서 검질도 좀 해드리고 제가. 그럼 그래. 옥돈 좀 싸게 줍서해. 응. 아니 직접 잡으라고. 직접. 네가. 작살 들고. 한 석 달에 한 번 먹으려나 말할 거다. 예. 석 달에 한 마리 잡으나 말할 거나. 알겠습니다. 예. 야 일단 맛있어 진짜. 진짜로. 나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드릴게요. 살은 제가 다 먹어야 되니까. 예. 자 인심 더 써서 한 번 더 태워드리겠습니다. 예. 드십시오. 어떤 거 먹을까? 아 진짜 맛 좋다. 조금 먹어도 맛 좋지. 진짜로. 네. 예. 시원하지. 야 이 고추나수가. 네. 통장 고추. 매콤해. 얼큰해 얼큰해.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초등학교 친구들 다 모이세요. 다 모여. 지금부터 말 잘 들은 사람만 치킨 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저 편을 나눠가지고 게임을 해서 이기 진 팀의 MC가 치킨 7마리 쏘기. 자 일단은 치킨 7마리 치킨 7마리 일단 주문. 그러면 일단 편을 나는데 바둑알을 10개를 던질 거야. 바둑알 10개 던지면 흰색 바둑알 받은 사람은 삼촌한테로. 검은색 바둑알 잡은 사람은 저 삼촌 앞으로. 준비! 시작! 자! 자! 아, 제 쪽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저희 인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봐라, 그렇지, 봐라. 그렇지. 야, 에이씨! 우리 쪽으로 왔어, 에이씨. 여기 아니야. 자, 자 검은 돌 주시고 검은 돌 이쪽으로 와요. 자, 신팀 투! 내가 먼저 가져왔잖아. 자, 이렇게 우리 팀. 자,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팀원이 나눠줬습니다. 네. 제주어 맞히기 경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딱 삼촌대처럼 앉아있다가 저 앞에서 PD님이 단어를 얘기할 거 저 단어를 하나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제주어를 저 앞에 가서 찾아서 딱 들으면 돼. 자 먼저 우리 두 사람이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하세요. 알았지? 자 문제 주시죠. 자 다음 중 밥뼈에 해당하는 제조는 준비. 밥뼈. 자. 밥뼈. 자, 준비. 출발. 출발. 하이. 5초 시작할게. 5, 4, 아, 잠깐만. 3, 밭뼈? 2, 밭뼈. 1. 이거네. 밭에서 나는 뼈가 이거지 뭐. 알겠습니다. 송들이 왜 반농이라고 생각합니까? 밭에서 나는 뼈랍니다. 아, 밭에서 나는 뼈. 반농. 반농. 산디 왜 산디? 산디가 산디니까 산디지. 정답 산디. 산디. 가 땡되면 다시 가서 또 한번 돌아오는 거. 거기까지 와야 돼. 알았죠 무슨 말인지. 땡하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준비. 자 첫 번째 경기는 저희 팀은 주환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 팀은 승윤이가 나왔습니다. 아 박수 일단 박수. 주환아 너 제주어 잘 할 줄 알아? 헛금하우다게 요 정도입니다 우리는. 승인이 너 제주어 좀 할 줄 알아? 아니요. 아, 요 정도입니다 얘. 요 정도입니다. 예. 자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중 문어에 해당하는 제주어는?
문어 문어 이 문어. 자 왼쪽 친구는 우영, 오른쪽 친구는 물꾸럭을 들었는데요. 정답은 물꾸럭. 오시안 어린이가 출전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안디아친지 1년 됐습니다. 아! 하지만 전에 쭉 살았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강서영 선수! 아! 와! 준비!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주머니에 해당하는 제주어는 주머니. 야 근데 이상한 게 너네 빨리 가도 어차피 모르잖아. 야 설마 모르면 찍어 그냥. 시연아 빨리 카메라에 보여주고 빨리 이리 와. 아니야 그거 진짜 몰라. 자, 정답은 없습니다. 땡! 땡! 빨리 와, 빨리! 정답은 주면지! 자, 현재 점수 1대1입니다. 1대1! 자, 선수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선수를 소개합니다. 옥동팀의 최고의 에이스 박성은을 소개합니다. 와! 이어지는 저희 팀 선수 서울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하지만 제주도에 산 지 몇 년인지 모르는 윤수경! 와! 자 그러면 서울에 한 번도 안 가서 제주도만 사니까 제주어를 잘하십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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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랍니다! 우리 성은이는 어떻게 잘합니까? 둘 다 아닙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창고에 해당하는 제주어는 아 빨리 와 주세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또 없습니다. 힌트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곱팡. 태평양의 물개, 태영리가 난 물개 현유민을 소개합니다. 자 이어지는 태영팀 선수 태영초등학교 바다쓰기 1등 김세영 학생.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 바다쓰기오나. 1학년 때 바다쓰기 90점이라고 하는데.
자, 문제 주십시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심부름을 뜻하는 제주어는? 출발! 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부름씨. 경기는 경기여서 팽팽했지만 예. 서로 반칙 없이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서 네. 우리 태웅 초등학교 반칙 없었어. 태웅 초등학교 학생들 모두 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이제 그러면 치킨 먹으러 가자. 잠깐, 우리 팀이 그래도 조금 잘했으니까 너가 내 말을 사고 내가 새 말을 살게. 가자. 알았어. 박수, 박수. 얘들아! 네! 맛있어? 네! 이거 먹고 한 번 더 할까? 네! 그냥 먹어. 태영 1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새 아이돌 게임! 오, 깜짝이야. 옥동들 많이 드셔가지고 힘이 넘치세요. 야, 우리 오늘 태흥일이 어르신들하고 오니 네. 추억이 객광 게임은 또 아상 왔잖아요. 이거 펀치킨 게임까지. 객광 아사오기. 네. 이게 테레비가 북대가 이거 예. 객광 게임? 예. 이걸로 형 요거 해주게. 아, 그걸로. 요걸로 이기니 요 객광 하나씩 하나씩 빼오는 거 같지. 그거당 잘못 빼오면 이게 와 이게 물어. 물어 이거. 와 물어. 갑자기 용심 납니다. 예. 예. 야, 그거 물리면 걸리면 송대리 팀이 지민 송대리가 빵 50개를 사오고 나가 우리 팀이 지면 나가 빵 50개 사오고 삼촌넨 게임 하고 그냥 앉아있당 먹으면 되고 송대리 이기라이 무다 뱀뱀김 누가 야 이마 여기다 제 편만 제 편만지 예? 아 송 아 삼촌 송씨과 예예 어디 송씨과 하셨어? 우리 여산 여산 송씨 정강공파 31대 손입니다. 아, 천수로는 또 제가 높을 수도 있으다 예. 아, 예, 예. 이제 송대리 몇 살이고? 저 이제 서른 서른 하나? 서른 하나입니다 예. 99세 할머니? 예, 99 할머니. 아니 정정호요? 저 다 들어 점수가? 못 들어 마지막아. 아 아무튼 이렇게 마을이 좋다 보란 이 정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건강하죠. 여기선 80대 초반이라니 어진이 커피 타야죠. 커피 타고 네. 애기 두 번째 게임은 손가락으로 확 모솔라 게임. 야 이거 이름도 돼. 손가락으로 여기 확 모솔라 게임. 모솔라 게임. 이것도 마찬가지 진팀 사회자가 진팀 MC가 이건 우유 50개. 아, 자 그럼 이제 선수를 잘 뽑아야 되겠네. 생긴 나가. 개 기리는 삼촌. 집이 집에 아! 집에 개질러 아, 우리 삼촌 우리 삼촌 근데 잠깐 개질러는 거 뭔 상관이야? 아 개랑 또 친하잖아. 아, 교감을 해야죠. 아 교감을 해야 됩니다. 한 분은 내가 더 뽑아 드릴게. 아 우리 팀 얘. 저 99세 할머니. 아 삼촌 야. 이거 한 번만 그냥 뽑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사상 최초로
99세 할머니를 모시고 객광 아사오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이제 삼촌 먼저 먼저 가요. 조방 없어. 저거 좀 없어.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박수! 자, 시구 해주셨다 생각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이제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지금 때 삼촌, 조금만 대고이, 대고이 그거 하나 자, 하나 대고이 자, 이제 잠시. 잘하셨다 1대 1.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안 했던 사람. 잠시만. 이거 끝난 경기. 여자 편인데. 어디가 아니야? 아이고. 역시 여자 선수가 화끈하죠. 화나만 하지 그래. 솔직히 나가이. 어이. 못해 오이. 안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 튀어나오고. 밑에 내면 안 됩니다. 안 튀어나오고. 바다 건들면 안 되고 위에만. 자, 하나. 아, 왼쪽으로 이제. 건드려보면 어떡해. 이렇게. 아이 덕분에 쉽게 뺐습니다. 아니 그건 반칙. 아까 그건 반칙. 덕분에 쉽게 뺐어요. 우리 좋은 거. 자, 우리 강큰 삼촌. 강큰 삼촌. 본인이 강큰 감동 마시고. 첫 번째 객광 아사오기 게임은 송대리 팀 승! 자, 빵은 제가 50개 사겠습니다. 사먹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게임 토그락으로 확 무사불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걸 지난번에 해보나 네. 아, 나추룩 이 센 사람이 이겨보는 거라 합산하니까 무조건 이기죠. 어, 나 이거 999나 해버릴게. 더 이상 숫자가 어서 999 나와보니까. 그래서 이번부터는 나 우리까지 다섯 명. 그리고 저기 삼촌네 네 명, 우리까지도 다섯 명. 네. 해가지고 합산 점수가 4,000점에 가장 가까운 거. 왜 그러냐면 남자는 한 800대, 여자는 한 700대 나오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네. 아, 기회는 두 번. 두 번. 두 번 중에 점수가 높든 낮든 원하는 거를 본인이 원하는 걸로 점수하겠습니다. 송대리 팀 먼저.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보라. 그럼. 갈비. 시작이 중요하죠. 한 번에 탁. 자차.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손이 귀로 가고 지마장에 기주가장 힘 안 나와 버려. 안 나와. 자, 시간 초과 되겠습니다. 시간 초과. 예, 예, 예. 에이, 에이. 아, 예. 자, 몇 점? 696점. 88. 아, 698.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유나, 우리 연습과. 오, 자, 좋다, 좋다. 686. 먼저 자, 698. 높은 걸로. 결정 높은 걸로. 네, 698로 하겠습니다. 698로. 한 사람이라도 아주. 야. 머리 부위 마가점씩. 399. 399. 우유 나가 안 사도 된지 거다. 예. 아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에 탁 그래.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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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826으로 하겠습니다. 826. 자 잠시만. 아, 우리 편 삼촌이 있습니다 여기. 나 하지 못하시는. 뭐 이런 차이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연습도 아니고. 오, 잘했다. 연습이라만. 오, 838. 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에 딱 세 개.
29. 어이구. 오케이. 아니 아니야. 749. 838. 838. 알았어. 자, 우리 선조. 그냥 걸려. 아니 나 아니야. 어이구. 737. 737. 한번 더. 다 누가 시키냐. 790. 790. 790. 네, 지금까지 점수. 3152. 어, 848이면 딱 4000점이네. 848. 848. 848. 848. 오케이. 848. 도전. 도전. 옳지. 난 맞아. 그래. 맞아. 안 돼. 어. 아, 902. 902. 나 한 번 더. 아, 너무 세게 쳤다. 너무 세게 쳤다. 800, 84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 826. 그러면 뭘로? 826. 826으로. 826으로. 그러면 자, 송대리 팀 최종 점수 3,978. 예! 오! 야, 이기는데 저희 4,000점에 가까우니까. 맞아. 자, 우리 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팀. 아우, 에이스. 685. 어, 좀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800점 나와주셨는데. 어, 좋다, 좋다. 자, 788. 됐어, 됐어, 됐어. 788. 788. 저희 788입니다. 자, 다음. 800 이상만 많이 안 넘어. 언니, 이 손으로 없다. 네. 그 아이나라시야. 598.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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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안 넘었어요. 세게, 세게. 네. 650. 650. 좋았어. 이기겠다. 이기겠다. 그래. 자, 좋다. 이. 776. 어, 776. 776. 엄마 세게. 와라. 자, 와라. 와라. 725. 그냥 776 쓰겠습니다. 그게 높게 안 하고 서서히 해요. 좀 무릎 꿇고. 아이고. 무릎 꿇고 시작이라 무릎 꿇고. 좋고 좋고. 686. 그렇지. 686. 아니, 800 이하로 나는데. 790. 3,400. 3,400요? 자, 잠깐만. 999를 나오면 자, 오. 일단은 999 나오면. 아이, 떨어지구나. 999. 몇 점 함이? 996 나옵니다. 아, 996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자, 1차 시기 시작. 야, 시기. 이걸 해볼까? 이거. 864. 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매놓은 거 있게 한 마리 졌어요. 이래 이래 끄성 없어 이래. 예. 아니 250ml 50개만 뽑으면 되거나 한 두 마리만 끄성 없어. 예. 자 이제 세리비구나 세네야 다 죽어. 우리 쇠 먹거라. 쇠 와요. 난 너네 짱 먹어. 진짜. 실비 짱 먹어라. 예. 빵사리 갔다 오구나. 에이 진짜. 아이고, 또 얼마나 쉬워. 아이고, 어떡해. 누워도 될까?
방귀 빵빵 뛰어놓은 안에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나는 애미나를 저게 나랑 살아라. 경로당에 냄새가 나고 어른들은 정작 밖에 나와 있는데 전기세는 누가 내냐?